최근 학교폭력 논란에 오른 배우 김희열아 측이 최초 보도 매체에 대해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김희열아의 소속사 그램 엔터테인먼트는 논란으로 많은 분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이런 소식을 전했는데요. 소속사는 일방적 제보자의 주장을 입증된 사실처럼 다룬 한 매체에 유감을 표하며 소속 배우의 명예를 훼손하고 관련 없는 주변인까지 고통받게 하는 현 상황을 묵과할 수 없어 법적 대응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앞으로 사실무근인 내용과 이를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이들에 대해서도 강력한 법적 조치로 대응할 것이라며 다툼만 있어도 일진, 학폭을 언급하는 일반화의 오류 프레임으로 가해자로 의심받는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소속사는 또 최초 제보자들과 김희열아가 오해를 풀었고 이를 매체에 전달했음에도 의혹을 기사화했고 해당 매체가 인정하면 기사 수위를 조절해주겠다는 등 회유 및 강권하기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